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생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바로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요 배틀군 중 버그바이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게 이제 처음 보시면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 고전 명작이거든요. 저 옛날에도 두 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드맨 같은 느낌이죠. 지금 비드맨이 보틀맨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요것도 이제 다시 나와줬습니다. 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무장 이렇게 끼워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온 거는 좀 더 담백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추억이 돋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보는데, 오늘 이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제가 다음에 준비한 건 바로 요 벅스봇 이그니션의 카로스입니다. 요것도 이제 버그파이터랑 이제 같은 컨셉이고요.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온 같은 컨셉의 왕국끼리 오늘 한번 배틀 시켜보는 걸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요 벅스봇과 버그파이터 조립을 한번 해보고 배틀까지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배틀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추억에 잠기고 그랬는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가 초반에 담백한 것도 좋다고 그랬지만 이제 좀 너무 담백하다. 버그파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담백하고, 아 이제 뭐랄까 좀 더 재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에 처음 나왔던 거는 약간 이런 모양이 맞긴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무장도 안 달리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후속 기체가 멋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탐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후속 기체에는 약간 좀 무장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그파이터 자체에도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뭐 따로 여분의 무장 파츠라던가 아니면 진짜 다음 이제 후속 기체는 무장이 달린 상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스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그냥 배틀 하려고 이렇게 사온 녀석인데, 확실히 이쪽도 조금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장갑을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한글화가 좀 덜 돼 있다. 이 한글화가 좀 덜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장 상태도 보니까 이게 중국말로 적혀 있고, 그러니까 한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거라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버그파이터 만져봤는데, 정말 이제 오랜만에 추억을 조금 회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한 대 정도는 구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